때 화려한 막이에 올랐는데요. 신의 스타고 베스트 스타 이준기 씨 그리고 고아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 신의 스타상이었습니다. 주인공 바로 고아라 씨와 이준기 씨였고요. 자, 고아라 씨. 이번에는 이준기 씨와 고아라 씨의 멋진 화려한 워킹을 수상 소감을 대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대신해서 멋진 워킹으로 두 분이 예, 이렇게 화답했는데요. 약간은 수줍은 듯 풋풋한 두 사람. 네, 두 사람의 모습 잘 어울리죠? 이 두 분 정말 올해를 빛낼 최고의 유망주라 할 만합니다. 마음껏 사진 찍어주시고요. 자, 이제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별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드레 김어드 스타 뷰티 스타일 베스트 5입니다. 5위는 고아라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화산 옐로 핑크와 골드 컬러 드레스. 어깨 부분과 힙 라인에 부각된 프릴 장식은 바디의 볼륨감을 업시켜주고요. 사랑스러운 핑크빛 펄 메이크업과 단정하게 뒤로 정리한 헤어스타일까지. 아름다운 봄의 여인으로 등장한 그녀가 베스트 5위를 차지했네요. 뭘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나이긴 하지만 발그레한 입술 색과 이 드레스의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고요. 마치 나비가 돼서 날아갈 것 같은데요? 사진 마구마구 찍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 사랑합니다. 화려한 워킹을 수상 소감을 대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스타 여러분 그리고 안드레 김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활동과 더욱 멋진 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스타 어워즈 화이팅! 고아라 씨, 지금 현재 뭐 아이돌 중에 최고의 여자 스타 중에 한 명이죠. 복장 자체가 드레스업하고 나오셨고 굉장히 뭐 여성스럽고 컬러도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 피부 컬러나 어떤 립스틱 컬러도 그렇고 예. 전체적인 핏도 굉장히 바디라인을 잘 살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이는. 아이고 고아라. 새로운 어떤 이미지가 여배우 중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 드레스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부톤하고 잘 맞는데 조금 아쉬운 점 헤어스타일을 좀 더 저런 스타일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정리가 되고 이렇게 좀 잔정했으면은 진짜 연출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의견 차이가 또 나십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고아라 씨 드레스 같은 경우는 너무 본인 스킨 컬러와 잘 어울리고 사실 또 그런 드레스를 입을 때 어떤 건 뭐 어떤 립 컬러라든지 스킨 컬러 잘 맞아야 되는데 네. 바디 메이크업까지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선생님이 뽑으신 분은 고아라 씨고 네. 우리 선생님이 뽑으신 분은 이미연 씨가 되겠죠. 오늘의 패션 테러리스트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탤런트 세 분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고아라, 이보영, 최정원 씨 모셨습니다. 야, 스튜디오가 눈이 부시고 너무 좋네요. 아니, 김진표 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허준 씨만큼이나 넉넉하고 계시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를 걸고 넘어지는 이재현 씨 모습을 보니까 나 보니까 그리스의 여신 헤라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또 왜? 할 줄 아는 건 질투밖에 없어요.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한번 네. 베스트 드레스 한번 뽑아주시죠. 예, 오늘 베스트 드레스는 아무래도 고아라 씨가 됐는데요. 고아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사람을 소화하기 힘든 컬러를 굉장히 스킨톤과 매치해서 굉장히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미연 씨를 강력히 추천했지만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유로 예. 고아라 씨가 베스트 드레스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오세훈 원장님께서 이미연 씨를 베스트 드레스로 강력 추천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개인적인 스케줄 관계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예. 전화 연결 한번. 어디서 웃어야 할지. 아무튼 고아라 씨 진심으로 베스트 드레스 예. 주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